시작한 다음에 제접할게요. 시작한 다음에 게임 들어가서 노래 왜 그래? 해병 수색대 출신으로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상남자입니다. 상륙, 잡입, 잠수, 암살, 수색 모든 임무를 상남자스럽게 수행 가능합니다. 현역 시절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녔으며 해병 특수무술인 무적도 마스터입니다. 무적이 뭐야? 태권도 같은 거야? 괴물이판으로 외계인들의 후두부를 가격하면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격수야. 이번에 저격수라서 와사비 형제의 명예를 걸고 있는힘껏 양손에 와사비를 치켜든 다음에 외계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저희 지구인들은 지키기 위해 와사비 형제가 나서겠습니다. 와사비 형제 뭐야? 모스홀 30년차입니다. 마법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온이 개발하면 그때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홀스 40이고 내 나이 41세 나이스게임TV 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풍월량의 한심한 플레이와 소심한 무빙에 지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 가로치고 비교당해 싫어 입대하게 되었다. 다음 지구. 잠깐만 내 이름 넣을까? 나도 내 이름 넣을 때 됐어. 어? 내 이름 넣자. 아, 나 저격수 하기 싫은데 난 돌격하고 싶은데. 응? 내 이름 넣을 때도 됐긴 됐는데 언제 끝나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저격수라 잘 안 죽긴 해. 근데 나는 척탄으로 하고 싶네요. 다른 분 본인을 소개를 한다면 187cm 몸무게 39g 187m네? 매우 건장한 체격을 소화한 사람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태권도 3단, 유도 2단, 주부 9단, 눈치 100단, 99단, 자진몰이장단. 보다시피 인간 변기로 깝치는 외계인을 IQ 추적해서 명치로 팔꿈치 세게 때릴 수 있다. 참고로 나는 어렸을 적 갓난아기부터 햄스터까지 안 싸워본 적이 없으며 내 친구 철수는 나한테 팔콘 펀치 맞고 심장마비 스탑 인 심장에 걸리고 또 다른 친구 영희는 코브라킹 맞고 호흡곤란 노 에어에 걸렸다. 나는 에스컴 용으로 뽑아준다면 아군들의 안전하게 저승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아이디가 성공한 사람? 허언증 갤러리네. 2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도 이상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허언증 있습니다. 더 허언증 상병이고요. 어? 딱 좋다. 그대로 가도 되겠다. 허언증 많이 할 것 같이 생겼어. 일단은 상병이니까 이렇게만 갈게. 나중에 레버팜을 좀 더 꾸며주고요. 총도 돼. 다람쥐 총 꼈어. 다람쥐님이 쓰던 거. 그때 내가 그거 껴줬으니까 그 뭐야 방어 색상 좀 바꿉시다. 잠깐만 헷갈려서. 색깔 좀 특이한 거 없나? 파란 걸로 가자. 흰색이 너무 많아서 파란색으로 갈게. 진하게 가자. 뭐야 어디 갔어? 아 깜짝이야. 취소된 줄. 가자. 취소된 거 맞긴 맞네. 지금 출발해도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 아 오른쪽 버튼 눌러. 장난이지만 여기서도 전멸하면 우리 지구는 장담할 수 없다. 최정예 노연이 아닌 약간 로테이션 요연들이 좀 많이 섞었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신속하고 빠르게 돈을 챙겨와라. 그거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튀는 거 있더라고요.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버리고 그냥 팁시다. 중요 요원들 저 소령 데이크범 그냥 튀어. 애들 실패도 되니까 여기 실패도 돼. 적 VIP 생포 또는 처치하기야. 그냥 버리고 가는 것도 있더라고. 안 될 것 같으면 애들 지켜. 그냥 VIP는 우리 소령 대령이 VIP지. 허언증 겁나 튼다고. 파란색이라 그래. 파란색. 태미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우리 태미가 여기 지켜보고 있어. 태미야 그냥 자꾸 구라치면 그냥 싸워버려 그냥.
직업별로 색깔을 좀 정할까? 헷갈려 자꾸. 이름만 봐선 헷갈려. 하도 많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어? 튕겼어요. 지가 알아서 튕겼어. 설마 자동 세이브니까 되겠지? 언제부터 세이브됐나? 아씨 깜짝이야. 아니야 이거 턴마다 세이브라서. 설마 그 전 미션? 서버가 혼잡해서 요청을 처리하지 못했다. 뭐지? 업데이트 하나? 오토 재부팅 시스템. 허언증이 해냈다고? 세이브 파일 날라가는 버그가 있다고요? 에이, 세이브 파일 날라가는 버그는 뭐가 게임 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인가? 터림 모드 세이브 하나잖아.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날라가는. 말이 안 되지. 해커야, 외계인들의 해킹이다. 이거죠. 어? 1시 14분? 몇 분 전이야? 10분 전인데? 뭐지? 10분 동안 뭐 했지? 아니야, 우리 사람 정했어. 이름 정했지. 이름 정했어요. 이름 정한 허언증 갤러리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수없어. 튕겼어. 맞죠? 그냥 커스텀할 때 날라갔어. 허언증님 그러니까 이거 존재 자체도 거짓말이야. 무서워. 세이브판 날라갈 것 같아. 어? 여기서부터네? 이거 클릭하다가 그거 나타났잖아. 이거 나타난 거 전이네. 똑같이 나타날라나? 돈 먹다가 나타났잖아. 두 칸 차고. Commander, the aliens continue to make progress on the Avatar project. 보급품 받고 가자고. 보급품 받으면 플라즈마 소총 가능해. 여기서 여기 오른쪽 떴어. 두 칸. Commander, if we want to set back the aliens' work on the Avatar project, we should hit one of their facilities as soon as possible. 여기 빨간색 온 것도 잠깐 무시해 놓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총 만들고 가자. 어? 그냥 됐잖아. 뭐야? 돈 됐는데요? 급습 위치. 아, 이거거든. 이거 일단은 한번 취소한 다음에 가도 되긴 되죠. 무시 눌러도 되는 건가? 아니면 위치를 봐야 되나? 용 아버지 작전. 돈 많이 주는 건데. 이거 되는 거예요? 잠깐 무시했다가 돈만 받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나? 말이 없어. 다들 되죠? 오케이. 돈 먹고. 돈 어디였어? 아, 왜 또 돈이 여기야? 왜 없는 걸로 나오지? 통신 수신 중. 아까 그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바로 안 주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고 플라즈마 소총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여기 가야 돼. 똑같이 해야겠는데? 어? 무시 두 번 하거나 뭐 며칠 지나면 없어지던데? 3일이면 해야 돼? 정보 110일. 좀 늘어났다. Setting course for East Asia. 어려움. 자, 아까 그대로 가고 적용만 하나 새로 넣었지? 아니야, 현재 CS는 뺐어. 여기다가 특수병 넣고. 아, 다시 해야 돼? 아, 귀찮게? 아, 그냥 갑시다. 어? 아, 그냥 가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척탄을 하나 넣었는데 특수가 셋이네. 척탄 짬타이거 여기다가 그걸 달아주세요. 장비를 액소방 성강을 하나 섞어주시고 무기 무시해도 될 건 되는데 무시하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까 그거 뭐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만들 수 있나? 메디킷 위에 위 상위? 섬광 둘 전투 스캔 탄환 아깝다. 맹독 탄환 한 명 더 찰 수 있는데 전투 스캔은 두 개가 나을까요 여러분들? 보급품이 뭐였지? VIP 처치하는 거니까 스캐너보다는 저기 그냥 탄환이 나을 것 같은데? 스캐너가 더 나을라나? 그래 자리 잘 잡고 싸우는 게 더 나으니까 가자. 상병 이름 아까 전에 허언 챙겼는데 빨리 할게요. 그 이분 템이 튕겨서 또 튕기는 거 아니야 이거? 성공한 사람 그거 아닌가? 아까 좀 비슷하게 생겼어. 국적 스웨덴으로 해. 어차피 구라는데 파란색이 아까보다 좀 멋있는 파란색이. 안돼 새파란색으로 해야 돼. 성공한 사람님 갑니다. 다 세팅 됐죠? 전자기소총 모두 됐지? 빨리 출발한다. 병장들 담배 좀 껴주라고? 아 담배 낄 수 있어? 네, 담배 좀 껴줘. 이거 먹고 그 다음에 급습하고. VIP 맞네 이거. 야, 좀 빡센데. 제 앞에서 데리고 와야 돼서. 근데 이거 하면 돈은 진짜 더럽게 많이 주니까. 이거 하고 초총 만든 다음에 빨간 색깔 가야겠다. 이상이네. 아닌가? VIP는 여기 있고 섹터에이트 두 마리 그 다음에 탈출은 바로 오른쪽. 턴제한 있나? 턴제한 12개. 일단은 오른쪽은 막혔어요. 왼쪽이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 이거 그냥 바로 스캐닝 해줍시다. 좀 더 붙고 싶지만 위험해. 민간인한테도 걸리면 안 돼. 뭔데? 일단 바로 옆에는 민간인밖에 없다 이 얘기죠. 스캔 들고 있는 사람 저 붙어가지고 던져야겠다. Heading out.
조심해. 더 멀리 안 되나? 아,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안에 있잖아. 뭐요? 하나는 어드벤트 방패병, 그 다음 병사. 여기도 한번 던져보자. 섹토이트. 일단 이쪽에 두물이네요, 두물이. 자, 의무무님. That's affirmative. 침착하게 조금씩 많이 이동해.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돼. 저격수 위로 올릴까? 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 그냥 직진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른쪽에는 없고, 여기 직진으로 가다가 왼쪽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저거 뭐지?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있어. 뭐지? 뭐예요? 새로 나온 건가? 아, 뭐야, 저거. 조심해야겠다. 일단 여기서 저기 한 무리 먼저 잡고 가자. 이상한 거 나왔어. 격수 자리부터. 신상. 아콘이에요, 아콘? 겁나 세다고? 아, 망했다. 신병 많이 남았는데. 답이 없다고? 뭔 답이 없어, 이 사람아. 팔상지대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뭐야, 하나, 뭐야, 이거. 맥이야? 맥 아닌데? 다리가 더 얇은데? 맥인가? 아, 맥이네. 일단은, 다 경계에, 올 경계에 놓고, 폭탄 쏴버릴 거야. 폭탄 가지고 있는 사람. 태미. 공군 지사병. 태미 어딨지? 오케이, 자리돼. 경계, 올 경계하고, 태, 그거 때려버릴 거야. 해킹 한번 해볼까? 아니야, 해킹을 하지 마. 자리 좀 안 좋은데. 그냥 이거 경계하시고. 해킹 한번 해볼까? We could use one of those. 한번 볼게요. 퍼센트 얼마나 나오나. 무조건 100%야. 스턴 70%. 조종 70%, 스턴 100%거든요? 경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턴에 해킹을 할까? 올 경계 한 다음에? 조종 한번 가보고 일단 올 경계를 해놓자. 아까 지금 안 좋은 점 뭐였죠? 실패하면 뭐 뜬다고 그랬죠? 강해진다고? 아, 강해지는 거 똥망인데. 왜 권총이야? 아, 허언증 이 사람 그거였지? 저격수지? 아, 나는 돌격이나 투척인 줄 알았네. 아니야, 올 경기 하려고. 폭탄 안 던지고 시작하려고. 지네가 먼저 걸린 다음에 시작하려고. 울경으로 그냥. 왜냐면 폭탄 좀 아깝거든. 울경으로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해킹. 아니야, 해킹 너무 위험하다. 해킹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차라리 쟤네들 다 뭉쳐있으면 좋은데. 쟤네 위로 가서 쟤네들끼리 다 뭉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죽이면은 어그로 저기 끌릴라나? 이거 죽이면 쟤 어그로 같이 끌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해킹하자고. 자리 좀 잡고. 오케이.
태미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야, 원거리 경계 좋고요. 나 짬타 이거는 이쪽으로 가서 경계. 태미로 가자 그냥 태미로. 안전하게 태미로 갑시다. 왜냐면 턴 제한이 있어서 VIP 구출하는데 안전방으로 태미로 갈게요. 태미 이름 자꾸 토치로 떠서 헷갈리네. 전투는 싸워. 이렇게 하면 전투이랑 똑같긴 하죠. 폭탄 안 쓰고 그냥 경계로 시작하고 싶었거든. 애드가 나와서 한 명 죽었어? 대박. 이러면 해킹할 필요도 없어. 위험을 무릅쓸 필요 없지. 저 아콘인가 뭔가 저게 뭐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맥은 갖고 다 죽음? 오케이. 안전하게 진급 좋고요. 아콘 능력치가 뭔지 몰라서 이제 이동한다. 의무무 너무 앞에 가는데? 스캔 한 번 더 던져볼만 해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스캔 많으니까 온다. 뭐지? 바로 오는데 그냥? 바로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제 섬광 통하나요? 섬광 통하? 하나 섹토이드라 섬광 던져. 와 섬광 쩐다. 섬광 가자. 섹토이드한테 섬광까지 다 걸리니까 좋겠다. 이러면 세 놈 다 맛이 가고. 범이 미쳤다. 템이 역시 답은 투척병인가? 짬타 이거 새로운 투척병이거든? 너도 쏴야지. 쏘이 없나? 쏘이? 로켓 가자. 로켓 로켓 가고 엄폐도 부셔버려. 될 것 같은데 둘 다? 된다. 어? 쟤 안 달았어. 왜 안 달지? 빨간색 떴는데? 완전 억울합니다. 방금 수전증이었다고? 하, 뭐야 섹토이트 이렇게 피가 많지? 업됐나 이 녀석? 폭탄 한번 더 가야겠는데. 쏘자. 81% 섹토이드. 나이스 치명타. 나머지 섹토이드 올인. 기지모 61%랑 근데 어차피 쏠거면 재장전하고 쏘면 되지 않음? 아르콘 일단 혼란이니까. 어 안 맞았는데 해피 찰가상 들어갔다. 다행이다. 54%라 게이득. 지금 이제 저격수 하나랑 돌격 하나 둘 남았거든. 둘에 한꺼번에 못 죽여 지금. 60% 그 다음에 아콘은 56%인데 이게 만약에 크리가 터지면 저격수가 한번 갈만하거든. 권총으로 베는 거 어떠냐고요? 아 베는 거 하지 말고. 나이스! 됐다. 이제 저격수 가까이 가서 권총해도 돼. 권총 혹시 전자기 소총 가지고 왔니? 폭탄으로 해도 돼. 지금 4칸 남았죠? 4칸? 아 좀 애매하네.
죽여 그냥. 헌칭 갤러리 간다! 햄스터랑 싸운 사람! 아, 구라. 역시 구라였어. 아직 혼란이라서 괜찮아. 쟤 뭔 무슨 기술이 있는데? 한번 보자. 어디 갔어? 숨었어, 건물. 어? 건물? 건물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도망가는 건가? 어디가? 뭐야,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범위 공격이랑 찌르기 있다고? 8턴이나 남아서 아직 괜찮거든? 아, 어딨어? 숨어버렸어.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Here I come. 안 보이는디? 어딨어? 있어? 민간인, 민간인. 바로 앞에? 어디? 어디? 문 입구에? 어디? 여기요? 봤어요? 지나갈 때 보인 거야? 5시? 어디? 어디 문? 나만 안 보이나? 어디요? 여기? 여기 있다고? 어디 있지? 여기 여기 숫단 깔아 그냥? 여기다가? 안 보이는데? 그럴까? 눈도 좋으셔. 여기 있다! 지나가다 보였어, 이 녀석? 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도 공격 못하네. 피 맨 남았지, 근데? 맞긴 맞았거든? 3 남은 것 같은데, 죽어. 저 녀석 기술 하나도 못 보고 죽겠네. 죽었어? 네 칸. 아우, 피 안 달아. 아, 어디야 도대체? 안 보여. 뭔데? 아, 경계. 아우, 씨, 큰일 날 뻔했네. 여기지, 이놈. 뒤졌다. 여깄다. 56. 48. 56%라. 수류탄은 아깝지만 무서운 녀석 한 번에. 이제 죽겠지? 죽어 좀. 복사기 옆에 있어도 안 보여. 극혐. 수류탄 세 개나 깠는데 완전 큰 손해. 제압사기 해버릴까? 아까운 50%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제압 깔까요? 아니면 폭탄 그냥 한 번 더 깔까요? 4수류탄 너무 아까워. 기지모 하나 남았거든. 잠깐만 죽여 기지모. 저격수 하나 남았어. 허언증 갤러리. 허언증 갤러리 써보고 안되면 경계 갑시다. 어, 저격은 54%, 권총은 52%. 권총이 왜 더 적음? 안 맞을 것 같은데. 허언증 갤러리 제발! 아, 나이스! 제일 센 아쿠를 잡았네. 구라가 아니었어. 누가 허언증 갤러리 아니었어. 탈모게이드였어. 어? 큰일 날 뻔했네. 섹토이트만 남은 거면? 54 허언증. 진짜였잖아. 얘 제압해도 되긴 하거든?
수류탄은 좀 아까우니까 그냥 넣어. 제가 어차피 쿨 없어요. 총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조준력 떨어뜨리고 너 움직이면 경계 맞을 것임. 움직여봐. 움직여봐. 이 녀석이 안 움직이고 기술을 써. 부활이겠지 뭐. 100% 선 부활 써요. 어? 아 부활. 바로 공격 못해서 그냥 가서 죽이는 거야. 완엄 좋고요. 뭐야? 아 깜짝이야. 누구 있는 줄 알았네. 경계인 줄 알았네. 7턴밖에 없어서 쟤를 구한 다음에 바로 뭔 소리죠? 여기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노란 색깔 VIP 죽이면 안 되고 83 뭐야? 아 간판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 아 진짜 일단 보류. 간판에 가려서 안 보여. 다른 사람 각도 나오는 사람 토치 케미야 너 여기서 각도 나올 것 같은데? 잘 숨었네 여기서. 오케이 안 나와? 아 말도 안 돼. 아 저 뒤에 있는 VIP 나오는데 니는 왜 안 나오냐? 어? 얘는 오픈되어 있는데. 아 그냥 죽어 그냥. 아 소이 아까운데. 아 일단 보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가로등 때문에 그런가? 100%? 이건 뭐 아예 안되네. 엄청 경계. 다른 사람 동료. 아 근데 섹토이 때 못 죽이면 얘한테 죽는데? 일단 이거 죽여. 이동도 할 겸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을 경험치도 먹고. 아! 멋있어. 원패도 됐네. 좋네. 성광소 쓸 필요가 없죠. 아깝죠. 무빙. 섹토이트 죽이자. 섹토이트는 나의 원수. 62% 죽어. 숨어 이 녀석이. 됐다 죽었다. 뭐야 7인데 안 죽어 왜? 8인가? 아 8이구나. 짬밥 좀 됐네. 쉽다 이번 미션. 근데 아 신병 더 데리고 올거야. 59% 전투 프로토콜 없나? 왠지 잡을 것 같아. 으무무 역시 아니구요. 저것만 잡으면 끝일까? 자 2명 남았거든. 곤두은 짬타이거하고 우리 태미. 곤두은 짬타이거 간다. 아 얘는 안되는구나. 섬광이야. 그리고 하나는 태미. 얘도 안되네. 아 죽어라 그냥. 아, 짜증나. 죽어 그냥. 아씨 아까워. 아 죽어. 아 빨리 구하고 나 탈출할래 그냥. 기댔어. 됐어. VIP는 우리 것이다. 차에 불 안 붙었죠? 뭐야? 가지마. 움직이지마. 오우 깜짝이야. 없지? 아 왜 또 거리가 안 되는데. 수류탄 개 많이 쓰신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많아서. 완업. 소이는 개발했어요. 아 경기 한번 하자. 아 공군치사병 저기 못가. 거리가 안돼. 탈출 준비하고. 나 한번에 갑시다. 부터 또 있을 것 같은데 한 무리. 아 역시 또 있나. 아 아쿤 씨. 아 이제 섹토이트가 기본 병사야. 저 기술을 몰라서 아직도 큰일이네.
공개해놓자 일단. 애들 좀 잘못 났어. 신병 죽을 수도 있겠는데? 신병이 저거 제 앞에 가서 데리고 와야지. 원거리 경계, 돌격수. 불타는 톱니바퀴. 뭐야? 저 녀석은 이상한 버프 걸렸어. 원거리 경계. 야! 차 조심해! 뭔데 기술. 한 번 더. 날라온다 날라온다. 뭐야 점프력 봐. 태미야! 너야 너야 누구야? 맞춰라 하늘에서 떨어뜨려! 저 녀석 뭐야? 뭐하는 거야? 뭐지? 나 맞춰! 떨어뜨려! 뭐하는 거 설마? 배틀 광란 뭐야? 뭐지 저게? 무서워. 안 돼. 아 저항 나이스. 저항했다. 의지력이 높아 역시. 레피드캣 의지 달아줬거든요. 아! 구하려고 지금 우리 신병. 우리 신병한테 지금 힐 해줘야 돼. 됐다 살았다. 뭔데 저 녀석 머리 위에 뭐 뜨는데? 뭐야 다음 턴에 공격한다는 얘기? 위성 공격? 그건가 본데? 위성 공격인가 본데? 움직여야 되나? 피해야 되는 거야? 카서스 궁이야? 아 죽이면 되지. 뒤져. 죽여도 떨어지나 혹시? 뭐야 총은 어디갔어? 죽어도 남아요? 그럼 무빙해서 싸워야겠네. 일단은 넌 제압. 핫! 주소 status confirmed. Target package in custody. 죽고 바로 빠지셈. You're with us, one way or another.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이 없네. 세토이트가 두 마리. 여기가 완엄인데 약간 움직이겠지? 일로 빠지. 살아야 된다, 신병. 다들 무빙하세요. 얘네 죽여도 떨어진다는데. 범인은 1-1이겠죠? 약간 오른쪽 가도 되는 거예요? 1-1이에요? 아니 광역공격이야 뭐야. 일단은 재장전 한번 하고. 3-3이에요? 말도 안 돼. 도망쳐. 무서운 놈이네 저놈. 와 둘 다 총알이 없어. 3-3. 태미야 대장 좀 해봐. 완전 완엄이거든? 경 제압사가 깰까? 49%밖에 안 나. 일단 다른 애 쏘보고. 3-3 총알 없네. 아이씨 태미밖에 안 되잖아. 제압하네. 공중백이 되나? 일단 제압 들어갔고 5턴이야. 와 엄폐 다 없어졌어. 미쳤다. 배틀 광란인가 뭔가. 다음 턴은 무슨 기술? 야! 야! 태미야! 떨어졌어! 어? 안돼. 다행이다. 우리 신병 노렸어. VIP 노렸는데 빗나갔다. 나이스. 완전 원피 없어. 원피 풀렸었는데 완전 제압이라서 저거 버프 걸렸나봐. 조준 보정 있잖아요. 뭔데 정되면 안되는데. 살리기? 아 살리기 다행이다. 조준 보정 걸렸어 그래. 섹토이트 온다. 일단 신병 탈출해. 넌 탈출하고 나머지끼리 처리하겠어. 와 미쳤다 신병. 잘했다. 왜 이렇게 잘 피해. 어?
they called in some friends.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기 지원군 오잖아. 바로 그 다음 턴이 올 텐데. 미쳤네. 어, 짬타이거님 잘하셨는데 일단은 이 녀석부터 처리하고요. 야, 어딨어? 백이 어딨어? 뒤졌다 너. 설마 반사하나? 야, 백이에도 데미지가 이렇게 안 나와? 잠깐만, 다른 사람부터 일단 내려놔야 되나? 야, 기지마. 그렘린 치료 있거든? 지원 프로토콜이니까 아끼자. 이 사람도 치료. 태미. 태미 74%. 좀비인데. 아콘 54%. 섬광수류탄. 일단 섬광에서 얘네들 아무거나 못쓰게 합시다. 마탱이 가게 만들고 소생한 거 없애고. 사턴? 오케이 오케이. 아코는 지금 죽일거야.